어떤 것보다도 주가 되는 게 결국에는 한일전, 국가대항전으로 준비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이라도 그 외적인 부분이 이것보다는 앞설 수가 없어요. 그 대표 선수들 뛰는 거 보면서 나도 저런 경기에 좀 뛰고 싶고, 일단 처음에 딱 발표됐을 때 되게 놀랐고, 될 줄 몰랐는데 돼가지고 기분이 좋았는데 한편으로는 긴장되기도 하고. 저희 대학교 모든 선수들이 원해하는 이번 봄 대회 할 때부터 댄서컵에 오고 싶었는데, 소집 기간이 다가오면서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좀 아니 벙벙했고 되게 일단 기분 좋았고, 뭔가 벙찐 기분? 딱 명단 보자마자 좀 한동안 좀 얼떨떨했던 것 같아요. 되게 좋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는데 실감이 안 났던 것 같아요. 뽑힐 줄 몰랐는데 뽑혀가지고, 이런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너무 좀 심장이 좀 뛰었던 것 같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고, 처음에는 내가 왜 뽑히지 이런 생각도 하고, 결국에선 그 팀에서 또 우리 스텝에서 선택을 했고 선발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만큼의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모였고, 너희들은 지금 대학교 최고의 수준에 올라와 있는 선수들이야. 그러면 그거에 걸맞은 행동, 모습, 모션, 액션, 퍼포먼스가 항상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모두 22명의 선수가 대학을 대표하는,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팀으로, 일단 승리하는 게 첫 번째 가장 큰 목표이고, 경기 이기는 것이 첫 목표고, 한일전 승리라는 배운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기고 싶습니다. 뭐 다들 똑같겠지만 일단 승리가 먼저인 것 같고, 첫 번째는 무조건 승리하는 게 목표이고요. 일단 승리를 하면서 개인적인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좀 더 높은 곳에 이제 프로팀에 올라갈 수 있게 하는, 성장해가지고 빨리 프로로 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었습니다. 좋은 걸 배워서 좋은 선수가 되는 게 목표예요. 좀 각자 이름을 좀 많이 알렸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수로서 조금이라도 성장할 수 있게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잘해가지고 제가 좀 진로에 있어서 좋은 결정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